맨날 같은 스타일만 맞아. 하고. 맞아, 나 맨날 같은 스타일로. 나는 어. 오빠 일단 칙칙한 컬러 말고 좀 화사한 거. 화사한 거? 응, 좀 화사한 애들. 한껏 화려한 걸로. 화려한 걸로? 화려한 거. 한껏 꾸미는 거 한번 봅시다.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떤 스타일 입었으면 좋겠어? 어머나. 좋아, 분위기 좋아. 그래. 내가 봤을 때 오빠 이런 화려한 바지 하나 입는 거 어때? 뭐야? 와. 아 진짜? 와. 진짜. 아. 입으면 오히려 이런 게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고. 아니 이쁘긴 이뻐. 야 쉽지 않아 근데. 그럴 나이야. 아 그러면. 약간 이런 정도 바지는 괜찮잖아. 이 정도 바지에 이렇게 입으면 위에 건 이뻐요. 위에 건 저거 괜찮은데 밑에가 되게 화려하다. 뭐 할 수는 있어. 할 수 있어? 어, 할 수는 있어. 쉽지 않지만 할 수는 있어. 나는 되게 이뻐? 어. 바지가 너무 화려한 것 같아? 어? 나 이런 화려한 바지가 하나도 없어. 멋있긴 해. 더 파격적인 거 입히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야. 좀 그냥 제가 너무 너무 무난하게 입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화려하게 입혀보고 싶은 거예요. 그냥. 4학년 되니까 더 머뭇거리게 되지. 더 머뭇거려요. 아니면은 완전 힙하게 이거 세트로 입어. 야. 세트로? 한번 입어볼까? 세트로. 와. 땡땡이 나왔다. 땡땡이 나왔다. 땡땡이 나왔다. 나 지금 약간 느낌이 이걸 들었는데 김호영이 된 느낌이 날 것 같아. 그럼!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진아 씨 땡땡이 많이 하잖아요. 네, 저도 어느 순간 집에 내 옷 중에 땡땡이가 많이 들어갔어요. 사주면 또 입어요? 예, 있습니다. 멋있다. 이렇게 입어볼까? 한번? 입어보세요. 나 이런 옷은 정말 단 한 벌도 없어. 저러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. 막 같이 고르고 얘기하고. 이거 도전. 이거 이따 입어볼게요. 나 솔직히 궁금해. 입어보고 싶어. 입어보자. 오케이. 의외로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. 기대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는 하지 마. 아, 아주 뿌듯해. 그럼 나는 내 거를 좀 볼까? 오, 내 스타일, 내 스타일. 예쁘다. 예쁘다. 저거 너무 예쁘다. 어머, 예뻐, 예뻐, 예뻐. 나 보이프렌드 입었을 때 제일 열받을 때가 딱 맞을 때. 뭐 맞췄니? 이런 어깨 딱 맞을 때 제일 열받아. 진짜 괜찮겠어? 오빠, 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돼. 아, 너무 궁금해. 아니, 골라준 게 어떨지? 네네네. 왜? 왜? 너? 내가 지훈이다! 와! 오! 오, 멋있다! 오, 예쁘네. 우와! 형, 래퍼 같아, 래퍼! 저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저러고 가셨습니다, 지금? 옷이 너무 예쁜데! 이거 공연 의상 같아. 같이 다닐 수 있겠어? 같이 밥 먹으러 갈래? 아, 이거는 그 밥 먹을 때 의상 좀 아니야? 저 옷을 하하 여기 다 사갔대. 그지? 진짜? 누가? 하하 오빠가 저 옷을 나한테 보여줬어. 그래, 저 하하 여기 저기 섹션으로 이제 컬러별로 다 사갔고. 아니, 하하 형은 잘 어울리죠. 이게 맞을 것 같아, 저는. 맞아. 이게, 정원아. 네? 바지가 네. 안 들어가. 아, 바지가? 바지가 허벅지에서 안 들어가더라고. 진짜? 허벅지에서 안 올라가. 진짜? 그래요? 잠깐만 기다려봐요. 허벅지 운동을 그만해야겠어. 뭐야? 야, 이 와중에 또 허벅지 진짜로 안 들어갔어. 내 허벅지다, 진짜로 안 들어갔어.